나는 수년째 사업 실패로 빚 도축에 시달리고 있는 내 이름 김망함. 사채업자들이 나를 항상 쫓아오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주름이 엄청 많아졌다. 내 인생은 망쳤어.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따라하는 포즈를 오늘 취해보았는데 개소리였다.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지잖아. 매일매일 쌓여있는 독촉장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들이 문 앞을 찾아와 문을 부수듯이 두드리기도 한다. 어이, 문 열어! 야야, 너 거기 안에 문 열었나? 열어! 쾅쾅 구르쾅쾅쾅. 에이, 이 녀석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한 번만 더 두들겨 보자. 야, 나와! 쾅쾅 구르쾅쾅. 아이, 진짜 없나 보네. 아, 좀 이따 오자. 오케이, 쾅쾅 구르쾅쾅. 아휴, 갔나? 아휴, 다행이다. 아이, 배고파. 아휴, 먹을 거 없나? 아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아이, 어쩔 수 없다. 5,000원밖에 없긴 하지만 이걸로 뭐라도 사 먹어야지. 어디 그리게 비가 지나? 녀석 안 되겠구만. 잘 실어. 에이, 돈도 없겠다. 따라와. 따라와. 집에 없는 척해서 항상 피해 다녔지만 오늘은 걸리고 말았다. 아이, 배가 고파서 얼마 없는 돈으로 몰래 나가서 먹을 걸 사오려다가. 녀석 집안이 있었어. 네가 나올 때까지 우린 기다리고 있었다고. 죄송합니다. 돈 갚을게요. 내일까지 제발 시간을 주세요. 아이, 네가 무슨 비로 갚아? 하지만 괜찮단다. 회장님이 아주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어. 네? 그들은 빨리 들어가! 잠시 싱긋 웃는 것 같더니 나를 모포로 얼굴을 씌우고 순식간에 차 트렁크에 넣어버렸다. 이거 써, 빨리. 빨리 쓰라고.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독백이 많아? 빨리 쓰고 들어가. 들어가. 출발이야. 에이스. 이 사람들이 나를 돈 못 갚은 것 때문에 죽이려는 것일까?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일까?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윽고 차가 멈추고 그들은 나를 트렁크에서 꺼냈다. 그리고는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자, 따라와! 뭔 자식, 왜 이렇게 곱다 일로 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에 씌운 모포를 벗겨냈다. 빨리 벗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 벽에 걸린 비싸 보이는 그림들, 휘황찬란한 화려한 조명. 아니, 샹들리에가 달린 호화저택에 내가 있었다. 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아, 자네군. 내 돈을 못 갚은 사람이. 그리고 갚을 돈도 없을 테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뭘 그렇게 위축되어 있나. 빛에 시달리느라 밥도 잘 못 먹었을 테지. 먹게, 편하게 먹어. 자, 들어. 이 음식들은 너를 위해 준비한 거라네. 정말요? 그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나와 함께 식사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냠냠냠냠. 너무 맛있다. 자네 그동안 돈 갚느랴 우리 같은 사람 피해 숨어 지내느랴 많이 고생했지. 잠시 걱정 덜어놓고 먹어. 감사합니다. 나는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갔지만 배가 너무 고파 순식간에 테이블을 비웠다. 그리고 그 남자는 식사를 마치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곳은 정말 거대한 목욕탕이었다. 집안에 이런 목욕탕이 있다니. 그리고 그 남자는 나에게 편히 쉬라고 했다. 사우나뿐만 아니라 마사지, 간식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받아보는 황홀한 대접에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에게 앞으로 이곳에서 먹고 싶을 만큼, 먹고 쉬고 싶을 만큼 쉬어서 굶어서 허약해진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가 머물 방 열쇠를 주었다. 방은 정말 호텔 뺨치는 방이었다. 나는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일, 사업을 연이어 실패한 일,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옛날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이곳에 지내면서 의사들이 수시로 내 건강을 체크해 주었고, 잘 먹고 잘 지내니 난 살도 찌고 많이 건강해졌다. 최근 들어 그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 보양식을 챙겨주는 편이다. 난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너무 건강해졌다. 그래, 이곳의 생활은 마음에 들지.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네, 요즘 너무 건강하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혹시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너를 도와준 이유는 네가 건강해지길 바란 것뿐이라네. 자,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빼. 들어와! 들어와! 왜 그러세요? 이제 좀 붙여야지! 일로와! 내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대위님이 지시하는 훈련은 너무 가혹하고 힘들었었다. 훈련병, 물로 들어간다, 샤샤이! 빨리 들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담고! 샤샤이! 나오지 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싹싹 들어가! 보트 든다! 모두 샤샤이! 나 못해! 4번 훈련병! 너 팀 버려? 너 팀워크가 없어! 너 개인주의야! 그리고 너희들 빨리 안 해? 우리 할머니가 그거보다 빨리 뜨겠다 이 띨빵아! 죄송합니다! 죄송!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빨리 뛰어, 빨리, 빨리! 아! 더 빨리, 와. 빨리!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마지막 훈련, 사격 훈련만이 남아있었다. 전부 빨리, 빨리! 이젠 걸어서 간다, 빨리, 빨리! 네! 조종간 단발 준비된 선수로부터 사격 실시! 사격 실시! 실시! 연발을 쏘는 거야! 나는 총을 잡고 10발에 다 쐈다. 총을 다 쏴서 탄피를 주우려고 한 순간 절망했다. 훈련병 탄피 확인하러 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어디 갔어 훈련병? 네?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그동안 이무이를 해달라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었던 김망암씨. 하지만 검은정장 사람에게 끌려가고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매일 맛있는 음식과 의사들이 건강까지 챙겨주고 있었죠. 빚쟁이에게 쫓겨 안 좋았던 건강이 모두 좋아지고 그 남자가 찾아와 이제 빼 라는 의문스러운 말과 함께 김망암씨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던 김망암씨의 몸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해지자 장기를 매매한 잔인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탄피란 총알의 껍데기인데요. 총알이 나가고 나면 탄피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탄피를 잃어먹으면 큰일이 나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탄피를 잃어먹게 된다면 찾을 때까지 몇 시간째 계속 탄피를 찾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면 영창에 가게 되죠. 그래서 한 발을 잃어먹은 주인공은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